뭐해? 어? 이리 와. 거기서 뭐해, 임마? 이리 와. 테리, 그거 얘를 갖고 와봐. 얘가 얘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뭐야? 뭐야? 이렇게 봐. 네 장난, 네 거 아니잖아. 네 간식 아니잖아. 앉아. 앉아. 손. 이쪽 손. 인사. 인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거 너 다 해요. 보도 그래도 다 해. 이거. 돌아. 돌아. 하이파이브. 개인기 자랑하고 쿨하게 가는 오늘의 주인공 테리입니다. 테리, 테리야. 야 뭐해? 야 뭐해? 테리야, 야. 이번엔 원반 놀이가 하고 싶어졌나 봐요. 오, 테리야, 너 잘 받는다. 따라 하든가요? 보도코리도 다 할걸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반응하니까. 한다. 자, 발 잡아. 자. 별다른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곧잘 원반을 받아냈다는 테리. 보호자님, 은근히 테리 자랑이네요. 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원반을 잘 안 줘요. 이렇게 자기 물건 뺏을 때 뭐 입질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울진 않아요. 자, 앉아. 잘 잡아. 보호자와 함께 원 없이 원반 받기를 하는 테리.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요. 너 힘들지? 그만해, 그만해, 그만. 힘들어. 이렇게 보호자와 생활한 지 3년째. 테디는 전원 생활을 만끽 중인데요. 테디. 테디가 옆에 없으면 허전한 보호자. 괜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왜? 왜? 경치 좋은 곳이 나오면 난 이런 곳에 정말 오두막 한 칸이라도 얻어서 반려견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뭐 매연과 소음과 정체와 그런 환경에서 뭐 수십 년을 지냈는데 여기 있다 보면 이제 바람 결도 느껴보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도 느껴보고 또 나뭇잎이 또 흔들리는 것도 보고 그러면 산이 항상 집 배경에 산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산을 바라다 볼 수 있어서 많이 힐링이 되고. 그렇게 힐링을 하며 어딜 가나 테리와 함께 하는데요. 집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 개구리 있다, 개구리. 테리야, 개구리 있다. 천천히. 아. 사실 보호자는 3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지금의 마을로 이주해 왔는데요.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잡초가 잘 안 내렸어. 아유, 다 뽑았었는데. 잡초가 잘 안 내. 피가 더 자랐나? 펜션 주변 잡초 뽑는 일부터 소소한 일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테리야, 너도 일 좀 돕니? 야, 너 풀 먹으면 어떡해? 테리야, 풀이 맛있냐? 응? 풀을 먹어. 한 여름에는 잡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제초제를 뿌려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테리 때문에 안 뿌리고. 아우, 어디 비가 와서 그런지 잡초가 엄청 많네. 테리 강사님 이렇게 대동하세요? 같이 할 때도 있는데 심심하면은 혼자 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높죠. 자기도 같이 있어 주려고 해요. 딴 데 안 가고
아빠 무슨 일 하나 보다 하고. 계속 가끔은 가족들이 좀 기울여질 때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많이 그랬는데 또 적응이 돼요. 테리가 있잖아요. 정말 테리가 없이 저 혼자였다면은 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도 더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또 책도 읽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잠깐 있어. 택시 점검하고 올게. 잠깐 있어라. 옳지. 잠깐만 기다려. 그래. 일하러 간 보호자를 얌전히 기다리는 테리. 그 사이 보호자는 펜션 내부를 점검합니다. 냉장고부터 식기들도 살펴보고 손님들이 사용할 시설 점검도 꼼꼼히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펜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답니다. 아빠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빠. 왜 그래?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앉아. 기다려. 뒤지면 어떻게 해. 아빠 일하는데. 보호자님 안 보이면 뒤져요? 이제 기다리니까 기다리는데 자꾸 안 나오면 아빠 맨날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해. 테리가 유독 보호자를 잘 따르는 데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적도 없이 늘 함께 한다고요.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 메뉴는 비빔라면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세요? 네. 이렇게 면으로. 원래는 뭐 냉면도 먹고 칼국수도 하는데 오늘 바쁘니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짜장면도 하고 뭐 카라면도 하고. 여기 와서 전에는 뭐 전혀 안 했는데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전원 생활을 시작하며 요리도 처음 해봤다는 보호자. 여기 참기름 좀 더 올리고. 준비하는데 뭐 한 15분? 계란이 두 개. 그동안 아내가 해준 음식만 먹었지만 직접 해보니 할만하다고요. 시골에서 테리와 함께 지내자니 직장 다니는 두 딸과 아내와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답니다. 테리야. 힘들어? 힘들어? 들어와. 그렇게 해야 같이 해주시나?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야. 밥 먹다가도 테리 상태를 살피고 간식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처음에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는 처음에 한 2, 3개월 동안은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남이 해주는 음식 먹고 하다가 이제 내가 직접 해먹고 일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펜션 같은 데서 일하는 게 또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몸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적응되면 괜찮죠. 처음엔 펜션 일도 요리도 서툴러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이 꽤 됐다고요. 집으로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보호자가 먼저 나섭니다. 차가 들어와야 돼요?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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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여기 일로 들어와야 되고 문은 저쪽이거든요. 마당으로 들어오는 트럭에 테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에이, 테리 괜찮아. 택배차.
짐 들고 오는 사람, 집 앞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싫어해요. 유난히 트럭과 택배 기사를 보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테리. 택배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차가 없어질 때까지 죽네요. 네, 아유. 괜찮아, 테리야. 왜 그래? 야,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하네요. 가자, 가자, 테리야, 가자. 산에 가자. 산에도 산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 자, 대리야. 가자. 이리 와. 오후 산책 시간. 대리와 집을 나섭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가자, 대리야. 대리야. 차에 타면 충분하나? 충분하죠. 그런데 차가 움직이자 짖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계속 저렇게 짖는 거예요? 아, 이른 아침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안 짖고 갈 때도 있긴 해요. 차만 안 보이면은. 지금도 뭐 짖진 않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길에 차가 보이지 않자 조용해진 테리.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다시 짖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그때부터, 예. 특별히 이렇게 뭐 어떤 계기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쟤를 영동에서 데리고 올 때 제가 이렇게 2달, 2개월 좀 더 됐을 때인가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멀미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게 좀 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타는 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차 타는 건 좋아하지만 지나가는 차를 보면 심하게 흥분하는 테리. 테리야, 다 왔다. 따로 이렇게 방법을 보완해 보신 건 없으셨어요? 아, 애들하고 같이 그 신문지로 다 가려봤어요. 효과가 덜 짖긴 덜 짖어요. 어, 근데 테리도 중요하지만 운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뭐 간식으로 이렇게 유인해봤죠. 이렇게 먹으라고.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차를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네, 가자. 자. 험난한 드라이브를 마치고 이제야 산책로에 접어든 보호자와 테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대륙 횡단이에요. 미국. 저는 이제 반려견 볼 때 이런 사진 보면 부러워요. 반려견이 차 창문 열고 이렇게 밖에 구경하는 그런 거. 아, 다른 개들은 되는데 우리 테리는 저기 안 될까. 예, 그런 게 참 아쉽죠. 설치현 선생님, 저나 우리 가족이 설치현 선생님 굉장히 팬입니다. 예,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테리 차에 타면 좀 안 짖고 바깥 경치 보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또 큰 차 봐도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국 횡단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데 도움을 줄 그분, 설쌤이 나섰습니다. 저기 누가 오시네? 테리야, 형이다,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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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쁘게 생겼네. 인사, 인사. 형한테 인사.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는구나, 너. 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와 여기 와서 보니까 저기 보이는 게 문학산이에요. 네. 오른쪽이 동봉. 해발 937m 정상. 문학산 등산이 최고의 놀이였던 테리. 오늘 처음 본 설샘 탐색하느라 바쁘네요. 저한테 이제 강아지들 냄새가 워낙 많이 나니까 네. 열심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아 근데 우리 테리가요. 네. 한 90%는 훌륭한 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딱 10%가 문제예요. 아, 이게 사실 모든 강아지들이 그렇거든요. 네. 완벽한 사람도 없듯이 네. 완벽한 강아지도 없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차분하고 네.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면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너무 이쁘다. 넌 진짜 좋겠다 이런 데 살고. 어? 산책하러 가는 길. 차에 잘 탔던 테리. 평화롭던 드라이브는 잠깐뿐이었죠. 차가 움직이자 반응하는 테리. 신호가 왔는데? 테리야, 점잖게 가자. 보통 이제 차 탔을 때 문제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진짜 멀미. 두 번째는 그냥 차에 대한 불안. 어쨌든 이 두 개는 모두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헥헥거리고 그런 건 있지만 차 자체를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차 자체를 무서워하고 차 타는 걸 무서워하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딱 보이는 게 계속 뭔가를 찾죠. 차 탔을 때 나의 행동을 되게 유발하는 그런 흥분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의 깊게 찾는 것 같고. 주행하는 동안 주변에 다른 차가 보이면 끊임없이 짖습니다. 차네. 저 안에서 저렇게 짖는 건 차에 대한 이 차를 쫓아야 되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산책할 때도 저렇지 않아요? 산책할 때도 차 지나가면 쫓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특히 보더콜리들은 움직이는 거에 더 예민하게 유전적으로 더 예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빠른 원반도 곧잘 받아냈던 테리. 잘하네. 잘 못해? 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죠. 예. 얘네들이 보더콜리 아이들이 약간 라인을 우리가 두 가지 라인으로 보잖아요. 네. 워킹 라인이 있고 쇼 라인이 있고 일을 잘하는 이런 누군가를 쫓고 양을 잘 모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끼리 계속 교배시켜서 그 성향을 유지시키는 게 워킹 라인. 네. 그냥 보더콜리의 외모만 신경 써서 아 얘는 보더콜리의 외모가 맞다라고 이렇게 계속 교배시킨 게 쇼 라인. 네. 근데 지금 딱 봐도 워킹 라인이에요. 워킹 라인이에요. 네. 테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 워킹 라인. 네, 워킹 라인의 그런 성향을 타고 났을 거고 뭔가 지나가는 것 빠르게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엇갈려서 가잖아요.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거죠. 나도 달리고 있고 저 차도 달리고 있고 그러면 더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속도감이 두 배가 돼 더 자극을 받는다고요. 또 짖지 않더라도 트렁크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전 가능하다면 트렁크에 태우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는 이 제품 자체를 설계할 때 트렁크랑 앞에 엔진룸 있잖아요. 우리가 크럼플 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렁크나 본네트는 다 찌그러져 있는데 앞에는 이 사람 타는 곳은 멀쩡한 거. 그러니까 저기는 일부러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생명체가 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찌그러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전과 그리고 지금 테리의 문제 행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캔넬을 쓰고 그 캔넬을 트렁크보다는 앞좌석에다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제작진과 보호자의 스킨십에 상당히 공격적이었던 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이 장난한 거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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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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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님 만지거나 이런 거 어떻게 싫어하는? 아주 싫어해요. 물어요. 물어요. 좀 성격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은 그 어떤 공격하는 행위로 있는 것 같아요. 제3자가 이제 제 몸에 손을 대는 거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가족끼리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해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작진을 향한 테리의 공격성 무엇이 문제일까요? 되게 불안해하네. 예, 못 만지게. 어, 멀리 있어도 쫓아와요? 테리,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테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야! 되게 싫어하네. 이건 진짜 싫어하는 거거든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그 저를 터치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도. 약간 이걸 소유 공격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호자는 내 거. 약간 집착도 있어요. 네. 네. 보호자는 내 거고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뭔가 건드린다거나 이럴 때 흥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은 또 하나의 지금 실제로 물진 않고 스냅까지는 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을 쭉 보면서 봤더니 테리와 보호자의 이 소통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약간의 리더십은 좀 부족해 보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본능적인 행동 뭔가를 쫓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보호자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도 우리 반려견도 보호해야겠지만 타인을 보호하는 의무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알려주고 보호자의 리더십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